한 달에 5만 원 정도 수도요금을 내던 가정에 10배 많은 50만 원이 부과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잘못으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고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건데요. 누진제까지 적용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 기자입니다. 김용일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물을 썼는데도 집으로 날아든 수도요금 고지서에 평소에 3배가 넘는 요금이 찍힌 겁니다. 뭐 10만 원, 11만 원. 근데 이상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37만 원. 엄청 황당하셨죠? 네, 황당했죠. 2일대 420여 가구는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제 계량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전 사용량에 준하는 적은 요금을 받아오다가 넉 달 동안 덜 받은 요금을 한꺼번에 물린 겁니다. 물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에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다 보니 누진 요금까지 부과됐습니다. 3단계 구간으로 책정되는 수도요금 체계에서 사용량이 최고 수준인 3단계에 적용됐고 약 33%가량의 추가 요금이 주민들에게 떠넘겨진 겁니다. 누진제까지 적용해 잘못 부과한 요금은 420여 가구에 총 7,200여만 원. 가구당 17만 원꼴로 요금을 더 내려고 한 셈입니다. 갑자기 10월 달인가서부터 200 몇 킬로가 밀렸다냐? 돈 밀리는 거 있으니까 그거 넣으시라고.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누진 요금을 뺀 수도요금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다시 발송했습니다. 허위 검침의 피해를 주민들한테 떠넘긴 광주시 상수도 본부. 졸속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